이게 아무래도 뭐 정부 지원하는 거고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놀랐는데, 이 심사할 때 공정성과 그 보안을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나요?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처음 딱 갔더니 휴대폰 내놓으시죠. 그래서 저는 내가 그 학력고사 출제인으로 왔나 착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아요. 예, 심사위원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정해 놓으면은 나 그쵸. 여거 선정됐어 빨리빨리 준비해. 그쵸.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그 커다란 풀 가운데 랜덤하게 뽑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페이퍼워크를 많이 합니다. 예, 윤리 강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밀유지각서 많을 경우 한 7, 8개 문서들을 작성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보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제가 뭐 그쵸, 보도를 본 적도 저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 좋은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꼭 생각하시고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끼리도 잘 모른다면서요. 예, 그렇죠. 심사위원들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그니까,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부터 하는데, 한 8시 반 정도면 이제 미리 도착을 하죠. 예. 뭐 대부분 경험들이 많으시지만, 저도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근처 이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뽑아서 이제 올라가면은, 그 주간 기관에 있는 직원이, 이제 수인사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이제 다큐멘터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없이 뭐 윤리강령서부터 해가지고, 사인하고, 그거 하고 나서면은 이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심사위원들 오거든요. 적으면 4명, 뭐 많은 경우에 8명. 제가 제일 많은 경우에 12명이 이제 심사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그거 하고 나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제 뭐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4, 50건. 발표 심사 같은 경우는 20건에서 30건, 뭐가 들어왔나 이거 보느냐고 서로 수인사할 적이도 없고, 기껏해야 이제 점심 먹을 때 이제 잠깐 이제, 통성명하고 그런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심사위원들이 서로 모르기도 할 뿐더러,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지난번에 다른 심사장에서 만난 분들을 이제 만나는 그랬었죠. 경우들이 뭐, 가끔 있습니다만, 심사위원들끼리도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 어디를 밀어주자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거 할 시간도 없고, 공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99.998% 보장합니다. 나머지 0.02%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제 책, 저 작가님 쓴책 보고, 야, 정말 이거 공정하게 하는구나. 그 느낌 확실히 받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사업 공고를 하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해당 사업은 매년 고 시기 비슷할 때 공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업의 공고를 그때 불합격이 했다. 그러면은 내년 고 언저리에 고 사업이 나온다라는 것을 미리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고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업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일단 공고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공고에 어떻게 작성하라고 포맷이 다 있습니다. 서류는 뭐 어떻게 작성해라. 그 포맷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서류 이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서면 평가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서면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그 동일한 것들을 네 사람이 네 사람, 여덟 사람이 여섯 사람이 이제 채점을 하죠. 나중에 그것을 이제 취합해서 점수 높은 순으로 이제 뭐 40개 중에서 20개를 선정한다. 그러면 이제 20위까지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정된 것들이 서류 심사에서는 최종적으로 2배수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이제 1배수 그러니까 네. 합격자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창업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실사 같은 거는 하지는 않는데 네. 정부 지원 사업인 경우에 R&D 사업이라든가 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네. 실제로 그 현장들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보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실사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 이제 그 지정된 구조로 돈을 주거든요. 네네.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네. 그 해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기면 어떻게 돼요? 반납이죠. 반납이에요? 예. 그것도 네. 12월까지가 아니고 네. 11월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부 회계 연도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다 쓰고 난 것들을 네. 담당 공무원이 취합해서 그쵸. 결제도 맡고 네. 다 하는 그 서류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네. 확정이 되고 네. 각 부처의 그 예산이 하달되면은 네. 그때 정부 부처에서 계획을 작성하고 정부 부처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대행 기간을 정부가 또 선정을 합니다. 그 작업하는데 최소 20일에서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은 공고가 나오는 게 빨라야 2월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그렇죠. 줘야 되고 네. 서류 심사해야 되고 발표하고 네. 그러면 또 최종 선정하는데 빨라야 20일에서 한 달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3월이에요. 그러면은 3월 말서부터 네. 보수적으로 보면 4월서부터 11월까지 그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4, 5, 6, 7, 8, 9, 10, 11. 8개월 동안에 네. 돈 다 쓰셔야 되니까 돈 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네.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도 네. 돈에 꼬리표가 붙습니다. 요 돈은 직원 인건비로 쓰십시오. 요거는 네. 마케팅 비용으로 쓰십시오.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십시오. 네. 그래서 그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용도별로 써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그거는 되고 난 다음에 고민해도 될 그쵸. 부분이니까 네, 예. 설사 조금 덜 써서 반납하더라도 네. 속은 상할지언정 네. 쓴 만큼 이익이니까 그쵸. 그리고 한 9월 10월쯤 되면은 네. 담당 공무원이나 네. 예, 멘토링 하신 분들이 와서 돈 어떻게 쓰라고 그 항목에 맞도록 쓰는 방법을 그때그때 이렇게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니까 돈 쓰는 부분은 없어서 못 쓰지 뭐 그쵸. 있는데 못 쓰는 네. 경우는 드무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그 서류도 어차피 많이 떨어지잖아요. 어디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네.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떨어진 거군요. 컨설턴트도 네, 고용하는 네, 거고 그쵸. 예, 주변에 조력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네, 할 수 네.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이전에 이게 타당한가, feasibility 네. 스터디가 돼 있는가인데 할 수 있는가가 증명이 되면 FS는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가인데 그 할 수 있는가는 네.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이러한 사업 계획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내가 새로운 네. 건강에 좋은 신발을 만들고 싶은데 네. 사업 공고 보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네. 마사이족이 네. 신는 신발보다 훨씬 좋은 걸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그게 타당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 네. 심사위원들은 필연 네. 어플라이하는 사람들보다는 지식도 많고 경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질 네. 네.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설프더라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신켜봤어요. 어머니한테 신켜봤고요. 네.
친구 중에 디스크가 있는 친구한테 신켜봤는데 네. 이러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블로그나 네. SNS상에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고통받고 있으니 이것 좀 쓰게 해주세요 하고 써줬더니 네.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효과를 받댑니다. 라는 것. 네. 저는 그 제 용어로 그것을 네. 실행의 파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행의 파편이 있으면은 심사위원이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해봤다는데 뭘? 해봤다는데. 네, 네. 너 해봤니? 네, 그렇죠. 했어요. 한 네. 증거, 동영상을 네. 찍으시든, 네, 네. 코멘트를 찍든, 네. 사진을 찍든, 네. 그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반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물론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사업계획서가 설사 좀 엉성하더라도 네. 그 실행의 파편이 있고 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과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꿈을 펼치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창업을 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네. 본인도 그 꿈을 이루십시오 하는 부분들이니까 네. 그 실행의 파편을 만들어낸 사람의 꿈을 어거지 논리를 가지고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계획서보다는 네. 그 실행의 파편을 만드는데 네. 증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데 더 시간을 들여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 계획이 아니라 네. 시간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간을 드리는 거는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시면은 그 실행의 파편을 이제 적은 사람들, 제시한 사람들 얼마나 돼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이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 그 감각으로는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30% 미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10건 중에 네. 그렇게 한 3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 합격 칸에다가 일단 넣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직 많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네. 이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은 그렇죠. 많아지겠죠. 예, 많아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아직 초기입니다. 아,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하면은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아, 나 뭐 하지? 아이템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이템은 일단 페인 포인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근데 뭐 내가 발견한 페인 포인트라고 해서 네. 내가 거기에 재능이나 달란트나 또는 흥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 네. 나의 재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나의 강점이 되겠죠. 네. 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흥미로운가? 또 하나는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네.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요 카테고리 내에서 골라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세 개가 중첩되는 영역을 소위 네.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스위스펏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네, 영역이죠. 네, 네. 그 스위스펏 영역 내에서 네. 페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설사 네. 실행의 파편이 애매하더라도 네.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증명됐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할 수 있다는 것, 달란트가 있다는 네. 게 증명이 됐잖아요. 네. 자기의 뭐 커리어 패스 중에서 그렇죠. 있든가 네. 또 주변에 내가 그거는 없더라도 네. 우리 교수님이 도와준대요. 그것도 실행의 파편이거든요. 네. 교수님하고 MOU 적었어요. 네. 교수님이 개런티 레터를 적어주셨어요. 저 그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 네. 그 다음에 저는 그게 즐거워서 이미 어렸을 때서부터 네. 그 일들을 해왔고 그게 제 인스타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실행의 파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위스파를 발견하시면은 네. 자연적으로 이미
실행의 파편이 있을 확률이 높고 설사 없더라도 네. 그것들은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해 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